국민의힘 김기현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로 상대방에 대한 비판과 비난으로 교섭단체 연설의 대부분을 채웠죠. 비전을 보여줘야 할 연설이 정쟁으로 얼룩졌다는 이런 평가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 정수 축소 또 불체포특권 포기 등의 제안도 당장은 여야 합의로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작정을 하고 오늘 연설을 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을 유 실장이 했는데 정확했네요. 네, 아무래도 글쎄요. 야당을 강하게 비판할 것 같다고 했는데 제 예측이 그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네, 정치부 기자 경력이 상당히 오래됐죠, 유 실장이.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요. 네, 아, 그래요? 네, 좀 맞췄네요. 네. 아, 뭐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뭐 그런 수준의 얘기였지만. 네, 저 류 실장, 류스트라다모스의 예측이 오랜만에 딱 맞아 떨어졌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연설, 하루 전날 있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설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사실 국장의 말씀도 맞는 게요.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양당 대표 으르렁거릴 수밖에 없어 보이죠.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법안을 밀어붙이면 국민의힘이 반발을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는 그런 패턴이 반복되는 모습인데요. 이런 여야의 대치, 대표들의 거친 연설에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판이 공감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법 리스크, 돈봉투 비리, 남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 낱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네, 당대표들의 연설에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상대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고요. 자당 의원들은 박수를 쳤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입법을 가로막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설을 듣고 30에서 40%의 연설문을 고쳐서 이 사돈 낱말이라는 부분을 새로 썼다는 게 김기현 대표의 설명인데요. 서로 이 상대방의 고성 데시벨을 높여준 셈입니다. 오늘은 양회동 씨가 삶을 등진 지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정부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장동 수사에서 몇 명이나 죽었어요? 국민의힘 의원님 여러분, 비난만 하지 말고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탈원전, 태양광 마피아, 세금 폭탄, 흥청망청 빌어서 나라 살림 망쳤던 민생 포기, 경제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신 바로 이 장면들이요. 미니의 전당이라고 하는 이 국회에 방청을 왔던 초등학생들이 보고 있었는데요. 어떤 느낌을 받고 돌아갔을지 걱정이 됩니다. 앞서 여야 대표는 1대1 만남도 추진을 했었죠. 이런 식이라면 두 사람의 만남 분위기가 불보듯 뻔해 보이는데요. 밥 한번 먹자, 소주 한잔 하자 이렇게 말만 오가고 진척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진심이 담겨 있었는지도 살짝 의문이 듭니다. 굳이 원하시니 비공개로 소주 마시면서라도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의제는 술 얘기, 밥 얘기가 아니라 추경 얘기라야 합니다. 환영합니다. 단순하게 국면 전환 혹은 시선 회피를 위한 형태의 립서비스가 되지 않도록 실질 내용을 갖춘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양당 대표의 연설 제가 조금 더 뜯어봤는데요. 정책 방향도 정반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외교 방향 좀 살펴보면요. 이재명 대표는 우리 정부가 오히려 일본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요.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가 중국의 사대주의 외교를 했다. 이런 부분 몰아세웠습니다. 희석된 핵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 이러는 한덕수 총리님의 말씀처럼 오염수 안전성 홍보에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보다 오히려 더 나서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라는 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중국 대사 앞에 가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합니까? 이게 외교입니까? 이게 굴종적인 사회주의자. 네, 김기현 대표는 여기서 나아가서 국내 거주 중국인들에 대한 투표권도 제한해야 한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요. 이들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를 축소해서 건강보험 먹튀를 막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 내년 총선 공약에 반영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파장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대표의 노동정책 관련 입장차도 극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주 4.5일제 도입을 넘어서 주 4일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김기현 대표는 노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 52시간 상한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SK, CJ E&M, 카카오 게임즈 같은 데 이어서 삼성전자의 부분적인 주 4일제 시행으로 우리 기업들의 근무 단축 실험도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험해도 어려운 길이라도 가야 할 곳이라면 길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로자의 필요와 선택에 따라서 쉬고 싶을 때는 확 쉬고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윈윈이라는 겁니다. 네, 양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자세히 살펴보니까 더 충돌할 수밖에 없어 보이죠. 지금부터는 두 사람이 했던 제안들 좀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김기현 대표는 정치 쇄신의 3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이 정수를 축소하는 것, 그리고 무노동 무임금,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임금을 주지 않는 방안, 또 불체포 특권 포기 서명까지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첫 번째,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10%, 30명을 줄이자, 이런 주장은 김 대표가 수시로 해왔던 주장이죠. 의원 300명인데요. 10% 줄여도 국회 잘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엉뚱한 정쟁 유발하는 것, 포퓰리즘의 골머리를 그 시간에 진짜 할 일 하면 됩니다. 네, 맨날 이렇게 싸우는 모습만 보이는 국회의원들, 숫자 줄이자, 이런 주장 흔히 나오는 얘기입니다. 당 차원에서는 이런 의원 정수 축소가 국민의 뜻이고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다만 구체적으로 어디를 줄일지는 복잡한 논의가 필요하죠. 비례대표부터 손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의원 정수를 10% 정도 줄이는 거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그 다음은 비례대표 축소, 그리고 일부 지역구에 대한 조정, 이런 일들은 그 다음 순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뜻입니다. 국민들의 바람이 바로 국회의원 정수가 너무 많다. 예. 줄여라. 네, 하지만 국회 차원에서 관련 논의를 하는 정계특위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참여단 469명이 수기 과정을 거친 뒤에 의견을 들은 결과를 조사해봤더니요. 수기 과정을 거치기 전보다 비례대표를 오히려 늘려야 한다, 이런 의견이 더 많아진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거 조사 설계 과정에 민주당 추천 인사가 많아서 편향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조사에 참여한 서울대 박원호 교수는 한쪽으로 몰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학자들의 대부분은요, 오히려 의원 정수 확대에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정치학자들이, 예를 들자면 정치학자들 10명을 붙잡고 야,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게 맞아, 줄이는 게 맞아,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명 중에 9명 내지는 10명 정도는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게 맞다고 답변을 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생방송에 나와가지고 내가 의원 정수를 줄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답을 할 정치학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의원 정수 축소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이 정계특위 공론조사 방금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방향과 좀 달랐죠. 여야 협의 요원회 보입니다. 약간 국민 여론에 기대서 뭐 의원 정수를 삭감하겠다, 축소하겠다. 불과 2주 만에 500명의 공론을 모아주신 국민들이 상당히 전향적인 의견을 또 제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무책임한 제안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죠.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네,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려면 회기 중에는 체포동의안 표결이 필요하다는 거 헌법에 명시된 사안이죠. 한동훈 법무장관 이 얘기 듣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거냐 따져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실천인데요. 현행법상 불체포 특권 포기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탄국회를 열지 않거나 아니면 당론으로 가결시키는 것밖에 없거든요.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궁금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이 불체포 특권 포기 오랜만에 국민들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나왔다 이렇게 옹호를 하면서요.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두 달간 7월에서 8월까지는 국회를 열지 않을 테니 수사를 마무리 짓고 영장을 청구하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당내나 국민들께서 아 이재명답다 이런 평가가 좀 많았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 고뇌에 찬 결단 관련해서는 이후에 이제 검찰이 답할 차례가 됐다. 7월 8월 두 달 동안 60일이 열려 있기 때문에 예.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법안의 판단을 받겠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영장 시한까지 민주당이 지금 정해주는 거냐, 사법권 침해다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요.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의 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비명계의 반발을 사전에 억제하려는 포석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본인이 주장했던 불체포 특권 포기 서명에 동참하라고 오늘 압박했습니다. 혁신위원회 명단을 최종 발표하기 전에 먼저 불체포 특권 포기로 자신의 선명성을 드러내면서 비명계의 여러 가지 반발들을 어쩌면 사전 억제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던 것이다. 정략적인 의지가 담겼던 것이다 라는 평가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사실관계를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은 당연히 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는 의원들 전원의 서약을 받아내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네, 이 서명에 동참을 할 거냐 이런 질문을 이 대표가 받았는데 즉답을 피했죠. 불체포 특권 포기를 누가 주도하느냐 이 여야의 주도권 싸움이 불거진 듯한 모양새인데 혹시 이 대표 본인만 특권을 포기하겠다 한 거였을까요? 무소속 송영길 전 대표는 불체포 특권 포기는 야당이길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검찰 독재 정권에 불체포 특권이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이런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 검사와 맞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자는 사람은 투항주의자라고 봅니다.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네, 김기현 이재명 대표 각기 다른 날 연설을 했는데도 거의 접점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서로 제안을 위한 제안을 했다 이런 진단도 나왔습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두 사람이 직접 만나긴 더 어려워질 텐데 국회 상황실에서 이 여야의 대치 말고 협치 소식도 가끔은 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회의원 10% 축소 여야 동상 이목.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 포기했지만 송영길 야당이길 포기한 것.